안녕하십니까. 오늘 화평방송 대담 프로 세 번째 시간을 맡겠습니다. 오늘은 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천 문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영적으로 좀 무지하거나 부족한 일반 성도님들은 일천문제에 대해서 그냥 알고도 모르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천문제는 사실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과연 일천문제가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대화를 통해서 짚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재환 목사님께서 먼저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천번제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얻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천번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솔로몬이 성경에 나오고 또 일천번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일천번제 나오면 지극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 잠깐 그것부터 나눠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일천번제를 하면서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의 문제점을 보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천번제 이것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성행하고 유행하듯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 한국적인 그러한 문화와 수천 년간 우리가 행해왔던 그런 토속신앙, 장독대에도 정성을 드리고 선한당에도 정성을 드리던 하던 그런 그 정성문화, 그걸 통해서 기복을 빌던 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종교가 만들어낸 되기보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일천문제를 통해서 이뤄내는, 물론 우리 김재환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서 그 기록된 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시각으로 다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전혀 지금 행해지고 있는, 한국에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방법과 그런 모습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행했던 그러한 과정은 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단번에 드린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당을 찾아가 단번에 드린 제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천번에 나눠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반론을 합니다. 아니, 한 번에 드리기가 벅찹니까? 천번에 놓아 드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할때 정말 참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믿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이 훼손된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우리를 위로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상기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나 여러분들,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진리가 새 언약이 우선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본질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그러한 기록과 예수님의 새언약과 상충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 될지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김경 목사님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일천번제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본질로 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요, 일천번제가 하나의 관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천, 3천, 4천, 5천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목사님들과 여러 신학자들께서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본질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부추기기도 하고 또 수수방관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것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비밀과 같은 그런 영적인 큰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신학자들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은 보이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행행하고 있는 이 일천번제가 보면은 행하고 있는 그 분들을 보면은 일반 교인들은 물론이고 일부 목사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조금 영적으로 좀 둔감한 상태에서 이것을 행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듯이 신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대할 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 너머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 본질의 훼손의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데 왜 그러면 그것을 저만 알고 그분들이 몰라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다 아십니다. 신학적으로도 다 훌륭하시고 아는데 이것을 그냥 눈 감고 하듯이 외면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은 후에 짐짓 모른 채 하고 행할 때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참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같이 히브리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그 관습적인 그런 그 번제 제도를 계속 행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저자가 수없이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종적인 거룩한 완전한 제사를 끝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죄사함의 문제는 그것을 끝난 것이고 그 번제라는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남지 행위적인 의미는 이제는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10장 26절 이하의 그 경고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습게 알고 부정한 것을 여긴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좀 두려운 현상은 이것이 현실에 현실 목회나 현실 신앙에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것을 위해서는 일천번제가 굉장히 유익한 그런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 문제를 다 얘기 못하면은 혹시 이 문제를 이 과정을 듣고 하시는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든가 방송국에 질문을 하시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잘못 얘기해서는 일방적인 저희들의 주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일체 문제를 들여왔는데, 담임 목사께서는 그것을 일체 문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셨고, 묵인하셨는데, 이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굉장한 상처와 대단한 충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충격을 주고 상처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치유하고 서로가 주님의 진리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탄 없이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돌이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탄 없이 질문과 그런 반응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환 목사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일천번제,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 얘기하면,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그 일천개의 번제를 드렸다, 헌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솔로몬보다 더 많이 드린 분이 있는데 다윗은 더 많이 드렸어요. 일천번제보다 더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천개, 우리가 그런 건데 사실상 이게 일천번제는 원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피 흘리는 제사,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상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임영천 목사님이 이제 일천번제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공부가 많이 상당히 됐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기자니까 한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뭐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성공하신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중추, 아주 뭐 교회를 멋지게 지으셨는데 아주 뭐 크게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을 좀 이렇게 헌신을 좀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일천번째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뭐 천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천일 동안 또 계속 번제를 바치게 하고 이게 이제 교회의 성장에 원동력이 되는데, 무지한 성도들이 복받는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꼼짝 못하잖아요. 그냥 막 그냥 물불 안 가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지한 성도들을 이제 교회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성공하는 바람에 이곳저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됐다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실제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복을 받았다, 일천번제를 몇 번 드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고 몇 번 더 드렸더니 뭐 성전 건축을 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분들의 그 간증과 주장을 저희가 뭐 확인할 길과 어떤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천번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김재환 목사님께서 좀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잠시 말씀을 주셨어요. 일천번제는 천번에 나눠드린 제사가 아니고 일천 희생양을 드린 제사입니다.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방법과 모습은 전혀 다르죠. 거기서 이제 근데 신학적인 그런 약간의 오류라고 인정을 하고 그거 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고, 이 번제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됩니다. 번제는 지금 목사님이 잠시 거론하셨지만, 번제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가리고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번제인데, 그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시브리서에서 수없이 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브리 저자가 너무나 많은 지면을 활용하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수천 년간 그 범죄물들을 길들여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인데, 이것이 이 한국에 와서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일천번자의 이름으로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 번자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순서번자가 아니고 불사를 번, 태울 번이에요. 불화자가 붙어있죠.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다 인정한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것을 모르고 그것에 대한 반발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이러니죠, 이거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좀, 지나치게 얘기한다면은 사탄의 계획에 놀아나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사역이 훼손되어야지 자기 설자가 생기겠죠.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교회 성장과 성전 건축이나 이런 명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돼요. 그러면 그 세상적인 방법과 그러한 그 육신의 방법과 신학적인 방법도 다 무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인지 너무나 간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특히 한국 교회는 이 세상적 가치관에 매몰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성공해야, 번영해야, 부흥해야, 외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성공주의,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외적인 성공이 성공일까요? 근데 일반 성도들 거기에 이제 이용당하는 거죠. 목회자들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이것은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성공한 제사를 인용하니까요. 그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우리가 뭘 달라고 해도 주시지 잘 이루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먼저 오셔서 무엇을 줄까? 이런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십자가 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미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일이 그이 일천번제를 통한 개교회들의 그러한 그 폐단과 그런 것들을 일일이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큰 주기에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그런 부분은 자연히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경 목사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천번제들을 통해서요, 그들이 신앙이 성숙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느슨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천번제,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을 드린다면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부터 시간 날 때마다 모든 공예배를 빠지 않아요. 교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유익해요. 그들도 열심을 뽑는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의 그 우리나라 유교적인 관습에서 바라보면은 정성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정성을 다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신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5년 중에. 그래서 일천번제에 대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성도들,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들을 바로
케어해 줄 사람들이 바로 교회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일천 번제가 교회 부흥과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다 싶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지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수수방관하고 또한 교회의 유익만 취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 성도님들은 스스로 이것을 깨우칠 만한 그런 영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예. 일천번째 솔로몬의 성공한 제사, 그것은 너무나 예, 우리에게는 달콤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복받고 싶은 인간의 그 본능과 같은 그런 심리, 예, 기복 심리겠죠. 기복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복주의가 문제입니다. 그것이면 그것을 통해서 예,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을 그 방법을 택한 그 노선이 잘못된 것이죠. 예, 거기서 예, 시작된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천번제고 또한 일천번제는 예, 기복심리나 약간의 교리의 오류를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우리의 죄사함이 다시 번제라는 이름으로 예, 봉투를 통해서 예, 강단에 올라오는 일, 그를 통해 또 축도하고 축복하는 일,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아무리 달콤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 출애굽시키라 하신 그것은 그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며 세상적 가치관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애굽에서는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 목이 터져라 한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의 문제가 우선된 그런 믿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수없이 강조한 육신의 믿음과 신령한 자에 대비되는 그런 믿음들,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이런 거 한 것이 아니라 알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한번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세상과 경계를 세워서 이제 이 어둡고 험난한 이 민족의 앞날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의가 무엇인지 목소리 크고 뭐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이 세상을 다시 밝힐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네, 우리 김재현 목사님 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그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좀 표현한 거죠. 사실상. 그런데 예, 이걸 가지고 뭐 일천 요즘에 드리는 저희도 뭐 일천번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기도원도 일천번제 드린 적이 있고요. 하지만 그거는 몰랐을 때는 이제 이렇게 드리고 그러지만 이제는 알았으면 그렇게는 안 드려요. 그쵸. 그냥 몰랐을 때는 무지하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는 사실 뭐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걸 정말 계산적으로 솔로몬이 뭐 지혜와 부와 명예를 하나 받았더니 우리들도 1천만 대 드리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어떤 목적, 계산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또박 아주 똑똑하게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면된 것을 히브리서 10장 18절인가요? 거기 보면 다시는 죄로 인하여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한 이 계명을 우리는 얼마나 어기고 있지 않냐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목사님 한 말씀해 주시죠. 아주 정확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다 있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말씀으로 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소모적인 논쟁과 변론만 일어나고 서로 반목과 갈등만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분명히 낭독해 주신 말씀 같이 그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가 그 예수를 섬긴다 하면서 나를 따르다면서 헛되이 섬긴다. 그 헛되이 섬긴 것이 인간의 새 계명을 인간 계명으로 섬겼기 때문에 일천번제가 성경의 그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다 맞지 않으면서 인간의 유익함을 위해서 새 계명이 됐어요. 이 계명으로 주여 주여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헛되이 섬긴다는 예수님의 지적과 같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갈등하고 반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말씀 회복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덮여있는 세상적 가치관,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성공과 번영, 외적인 그런 풍요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하게 하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김재현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계에, 우리 교회에 물질 만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 하다 보니까, 결국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축도가 되어야 되는데, 물질로 좀 신앙의 촉도를 삼는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뤄주실 거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미흡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본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이 짤막한 시간에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고 또한 깊은 얘기를 만들 못했지만 보시는 많은 합병방송과 한국교계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일천문제를 좀 해보고 계시면서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계신 분들 싸우시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게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질문해 주시고 때로는 항의도 괜찮습니다. 예. 왜 몇 년만 해서 난 이런 복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것을 해라 말아 하느냐 이런 말씀도 괜찮습니다. 한번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더 깊은 대화를 약속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하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길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더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경고의 말씀하고 드린 것은 겁주고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온전한 뜻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향해 세상의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세상 가치관에 노예된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내는 올바른 사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는 저의 여러분 되고 화평방송이 되길 준비를 축원합니다.